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제 이데일리온의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나오셔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께서 꼼꼼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인지 궁금하고 또 체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검색식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문자 신청을 해주시거나 이 검색식 문자 비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30분을 추첨해서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용민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처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랑도 이제 처음 네. 뵙게 됐는데 좀 네. 긴장하시나요, 지금 전문가님? 네, 긴장되네요. 앞으로 이제 저희 닥터스탁 시즌2에서 또 어떤 내용들을 전해주실 건지 한번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된 주식 닥터 김용민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때와 장소에 맞게 이렇게 착장을 하는 거를 TP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나운서님 혹시 수영장을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죠? 수영복을 입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죠? 운동복 입고요. 운동복을 입죠. 네.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있고 좋은 시장이 있고 그리고 매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매매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캘핑, 프롭 트레이딩, 그리고 퀀트 매매, 스윙, 굉장히 많죠. 근데 네. 결국에는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좀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인사이트를 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방송이라 굉장히 좀 지금 긴장이 많이 드는데요. 티가 나죠? 네. 네. 그래갖고 좀 실수를 하고 좀 어색해 보이더라도 좀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 오늘도 첫 방송이지만 또 TPO를 멋지게 또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네. 편하게 또 좋은 네. 내용들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 시황 먼저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어제 나온 9월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오늘 밤에 나올 9월 CPI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양지수 모두 낙폭을 확대하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2200선 회복을 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밀렸습니다. 1.8%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2162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미국인은 함께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막판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오늘까지 9거래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고요. 또 오늘까지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흐름이었고 기관이 3천억 원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2년 반 만에 연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요. 2.99% 하락하면서 651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 수급 흐름 보시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만 기관의 매도폭은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줄어들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장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컸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튬 관련주들인데요. 최근 시장에서 리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탄산 리튬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톤당 5만 50만 위안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또 우리 정부의 리튬 비축량이 목표치에 비해 거의 4배 가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금양부터 포스코 엠텍까지 관련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종목들 오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다음으로 비철금속 관련주,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장중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 포스코엠텍 두 가지 모멘텀이 함께 겹쳐지는 모습이었고 남선 알루미늄과 조일 알루미늄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알루코와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진했던 섹터 가운데 게임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장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출시가 예정됐었던 신작들이 내년으로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장 급락 흐름을 보였고 펄어비스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위메이드 그룹주들도 일제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거의 많은 종목과 섹터들이 하락을 했고 상승했던 섹터들이 사실 굉장히 일부에 국한되는 굉장히 또 부진한 흐름이었는데요.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관전평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증시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잔잔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옵션 만기 일이 있더라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먼저 어젯밤에 생산자 지수 발표, PPI 발표가 있었고 FOMC 의사료 이게 있었는데요. PPI 지수는 뭐 사실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8.5%가 나왔습니다. 그 FOMC 의사록은 시장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쏟아졌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둘기파, 이제 온건파죠. 이쪽 위원들은 현재 상당히 불확실한 이 경제 환경 속에서 이 경제 전망이 미치는 중대한 악영향을 완화를 하려면 네. 추가적인 정책 긴축 속도를 좀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정책 금리가 제한적으로 수준까지 좀 이동을 하려면 물가 위험뿐만 아니라 이 경기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좀 언급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경파, 이제 매파 위원들은 정책 금리는 뭐 충분히 제한적인 이 수준에 도달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돌아간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을 때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뭐 결국에는 뭐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뭐 새로운 것은 특별히 없었는데요. 통화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살짝 그래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전과는 살짝 달라진 모습들이 뭐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래도 글로벌 경기를 좀 고려를 하긴 하는구나, 연준이. 이런 낙관적인 뭐 발언들이 좀 있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결국에는 뭐 PPI라든지 FOMC 의사록 공개라든지 뭐 금리 인상, 환율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오늘 새벽에 있을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내용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좀 추론될 것이다 라고 귀결이 났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미국 CPI가 지금 컨트롤이 된다는 게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한다면은 뭐 BOE 장기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아니면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 역시도 상당히 상단 자체가 좀 가늠이 될 것이다. 라는 좀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CPI 컨센서스가 네. 8% 내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이만큼만 좀 부합을 한다. 8% 정도만 수치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11월에 이제 FOMC 7.5BP죠. 이것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연준의 최종 이 금리 인상 목표치가 4.5거든요. 그러니까 0.5BP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는 소강 상태에 좀 진입을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이렇듯이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는 그래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태풍 속의 눈처럼 고요한 채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 영향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 날에는 좀 어느 정도 변동폭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CPI 지수가 앞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하락폭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선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 200을 만개 계약 이상을 지금 매도세를 집중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좀 현물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웩더독 현상이 일어났다. 이 웩더독 현상이 뭐냐면은 개 꼬리가 흔드는데 몸까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흔들리니까 현물까지 좀 흔들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대부분의 섹터에서 크나큰 좀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살짝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출을 제재를 하겠다는 좀 기사와 함께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뭐 남선 알루미늄이라든지 조일 알루미늄 그리고 PJ 메탈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의 스탠스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태세 전환이 되는 좀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이 다가와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좀 시장의 바닥 시그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관련 내용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트래킹 해가지고 분석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든 희망을 좀 찾아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속도 조절에 대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오는 이 미국의 9월 CPI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시장 예상치가 8% 내외입니다. 만약 시장 예상치만큼 좀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11월 FOMC에서 4연트 스텝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연준의 긴축 우려가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중요하게 여긴 리스크인 이 긴축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전망들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문자로 접수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커피 교환권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검색식 문자, 비상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시장 정보들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의 이름 김용민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또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좀 설명을 네. 들어봐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고 싶다 하실 것 같아요. 좀 소개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름을 퍼펙트 시그널로 제가 잡은 거는 제가 네. 앞서 저를 소개를 할 때 TP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조건 검색식을 이용을 할 때 좀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다른 전략들을 가지고 이 검출 조건을 좀 변경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하락에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과 이름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맥점을 잡기 위한 검색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장기적으로 큰 하락세를 겪고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차트들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역배열인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장대양봉으로 좀 장대양봉으로 변곡점을 만드는 종목들이 상승파동 첫 번째 자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 돌파 종목들이 좀 검출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1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파, 3승, 3파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 대비해서 큰 기대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에 하나라도 좀 하락,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소 위험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검출되지 않게 안정장치를 제가 좀 걸어놨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퍼펙트 시그널 이용해 보시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 들어보니까 정말 좀 퍼펙트한 네. 그런 검색식인 것 같은데 이 검색식으로 어떤 네. 종목이 나왔는지 종종 알려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네. 다음 시간에 또 힌트 같은 것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분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루미늄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이 러시아산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간밤 그 뉴욕,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또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오늘 또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또 자동차 쪽으로 수요도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지금 구간에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장 초반에 해당 뉴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뉴스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제재 관련해서. 그래서 네. 상승세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부터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 산업재들에 굉장히 많이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도 제재 대상에서 여태까지 검토 자체가 아예 안 됐던 그런 품목입니다. 근데 검토 내용을 보면요. 제재 레벨을 좀 세 가지로 나눠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전면 금지 아예 그냥 막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고율 관세 부과. 좀 관세를 높게 해서 받겠다. 이것도 제재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 업체에 대한 제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는 해당 뉴스가 나오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7.3%가량 좀 급등이 나와주었고요.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자재 선물 가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수출을 이게 좀 제재를 한다고 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유럽에서는요, 이미 높은 알루미늄 가격이 이제 작년에 유지가 됐다 보니까 재련소들이 시설을 좀 폐쇄를 했고 지금도 폐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감산분에 대해서는 중국 재련소에서 그거를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뜻은 러시아에 제재를 해도 유럽과 중국 쪽에서 충분히 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좀 해석을 저는 하고 싶어요. 일단 원자재 측면에서는 알루미늄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는 뭐 알루미늄 어쨌든 산업재로 들어가니까 산업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알루미늄 쪽은 이제 2차 전지 양극박 소재로 수혜를 받는 IRA 이제 감축법 이게 기후 위기 대응 법안 수혜주로도 뽑힙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IRA 감축법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뭐 IRA 감축법 관련 섹터라고 한다면은 태양광, 수소, 뭐 원자력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1월 초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IRA 감축법 자체가 바이든이 이제 굉장히 밀고 있는 정책이고 이 중간선거에서 하원의원을 뽑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느냐 공화당이 이기느냐 이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니까 더더욱 하락폭이 크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밀고 있는 게 IRA 감축법이다 보니까 힘이 더 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테마가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굉장히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중간 선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알미늄 관련주들 저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알루미늄 자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보기에는 좀 의문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보다는 조금은 관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알루미늄이 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이 있는 연관이 높은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가져보자라는 분석 제시해드렸으니까요. 또 관련주들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석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오늘 신라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별주 가운데서는 또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2년 5개월 만에 또 거래가 재개되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신라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래가 멈췄을 당시에는 거래만 풀리면 바로 팔아버리겠다 이러셨던 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막상 상한가에 가니까 사람 심리가 이거를 들고 있어야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 이제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정말 생각을 하면은 참 할 네.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일단 여기에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17만 명입니다. 아, 네. 17만 명을 이제 통안의 구렁텅이로 좀 몰고 간 이 신라젠이 2년 5개월 만에 오늘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를 맞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좀 좋게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되기 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매수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을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자체, 신라젠 이 종목 자체가 시장에서 이 신뢰를 크게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이번에 좀 바뀌었죠. 최대주주가 어떤 행보를 할지 좀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엔투텍이라는 기업이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난 상태인데 사실 이게 시장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네. 이거를 해내야만 어쨌든 간에 이런 단기적인 물량이 아니라 단타 물량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이 좀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좀 알차게 구축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신라젠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팩사백 이 파이프라인 한 개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끄러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팩사백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감축이 급급했겠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임상을 거쳐 가지고 시판되기까지 10년이 걸립니다. 기본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좀 문제가 뭐냐면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 10년이나 걸리니까 이 기대심리를 이용해서 좀 개인 투자자를 농락한다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 종목 신라젠 자체가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죠. 들어가기는 했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면은 신라젠에 이제 재상장을 한 기업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고 신규 매수를 한 사람들보다는 단타 매매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특히나 오늘 같이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매수할 종목이 없거나 좀 섹터도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이 이제 하락장에서 반등장으로 바뀔 때에는 상당히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미 국내 증시의 절반 이상이 PBR이 0.4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기업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널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반등장으로 바뀌어버린다. 보통 이렇게 실적이 명확히 보이는 성장주들로 수급이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은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난 뒤에야 수급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이 당장은 신라젠에 기존에 좀 물려 계셨던 분들이 2년 5개월이라는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좀 꼴도 보기 싫고 드디어 팔 수는 있겠구나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좀 매도해버릴까? 아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당장은 신라젠이 등락폭도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당타 물량이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행보를 좀 더 지켜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신라젠 지금 바로 팔아버리기보다는 조금은 흐름을 좀 봐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대응이나 행보 같은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또 신규 파이프라인이 구축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기업가치 자체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좀 변동성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지금 바로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역시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섹터와 종목에 대한 처방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또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또 종목 상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도 활용해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커피 교환권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0분께 추첨을 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검색식 문자, 비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김용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8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화천기계이고요. 매수가가 5,300원에 비중 30%. 매도 타이밍을 놓쳤는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최근에 굉장히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다시 좀 급등을 했다가 어제 오늘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문가님, 이분이 5,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은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언제 매도를 할까요? 이제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는 네.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3연상을 갔습니다. 3연상이라는 거는 어려운 시장인데도 3연상을 갔다는 거는요. 그냥 상한가 그리고 연상한가랑은 얘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종목을 이게 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명확한 상담을 드리려면 현재 이 화천기계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슈퍼개미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에셋의 김성진 대표라는 분이 이 화천기계 매집을 시작한 거는 좀 지분 변동 사항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4월 20일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아스 이 기업은 지분을 10%가량 보유를 하고 있고 화천기계는 34%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아스에셋에서 임시주총에서 지금 요구를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사내이사 해임해주고 그리고 신규이사 선임하게 해달라. 이 말 뜻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내보내고 우리 보아스 쪽 사람 집어넣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한 주당 3,500원 배당을 좀 해달라. 이 말은 뭐 사실 기존 그 보유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어쨌든 한 주당 뭐 배당을 3,500원씩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같은 방식은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공격적인 지분 매입 방식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화천기계의 그 지분 그 내용을 보면요. 기존 그 경영권 세력을 보면 굉장히 탄탄합니다. 화천기공, 화천기계, 그리고 서암기계공업, FN가이드 4개 다 상장사죠. 여기 수직적인 지분 구조를 좀 나눠서 가져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기업은 패밀리 기업이에요. 네. 패밀리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좀 와해시키기가 힘든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끼리 좀 지분 확보 경쟁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호재로 여겨지는 특성이 있어서 최근 이 엄청난 급등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지금 지분 경쟁을 좀 보면요. 예전에 2019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진칼이 조씨 그 오너일가죠. 그 지분 경쟁을 하면서 좀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한진칼이 지분 경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와는 지금과는 굉장히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분 경쟁이 양측 간에 좀 그래도 굉장히 비등비등했다. 근데 지금 화천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기존 경영권 세력이 좀 탄탄해가지고 사실상 비등비등해 보이지는 않죠. 재무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지분 경쟁을 강력하게 할 만큼 특장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기도 저는 좀 힘들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분 경쟁을 위해서 지분 확보를 위해서 치열하게 뭐 할 것 같지도 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일단 현재 임시 주총 전에 주어진 팩트만 보고 좀 얘기를 하자면은 보아스 측에서는 어쨌든 4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매집이 있었고 현재 주가 급등이 3연상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시 주총은 11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요. 임시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과가 나와버리면 재료 소멸성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보아스 측에서 그 전에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거는 러그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위쪽에서 그 대주주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러그, 그러니까 양탄자를 땡겨버리면 거기 올라타 있는 사람들이 다 미끄러져 버리죠. 네. 이게 러그풀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그 전에 쫙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12일에 어제죠. 어제 14%가량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오늘 하락폭이 나왔다가 지금 밑꼬리를 다고 좀 위로 올라왔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 5일선, 21선은 간당간당해 보입니다.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네. 이 상담 주심 시청자님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좀 낮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비중을 덜어가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위치 자체도 전에 보시면 이게 쌍봉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봉이 두 개죠. 네. 이거를 쌍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찍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실망 매물로 인해서 내려가는 이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자리인 부근에서 이 투자주의 딱지를 떼기 전까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이탈 없이 버텨주는 것이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서 그 전저점인 4,500원만 깨지 않으면요. 어쨌든 이렇게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쌍바닥을 여기 이 하단을 깨지만 않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쌍바닥 패턴 상승 이렇게 생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 임시 주총 전까지는 좀 홀딩 관점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주총 전까지는 보유하겠는 의견 제시를 드렸고요. 1차 목표가 6,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2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LG이노텍이고 매수가가 33만 8천원에 비중 30%, 노후 자금인데 손실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애플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또 애플 때문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늘 28만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고점 대비 또 많이 조정을 받았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 LG이노텍이 최근에 3분기 네.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하락이 나왔어요. 네. 이는 최근에 이 엔드 커스터머 애플에서 아이폰 14를 이 증산 철회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 수요도나 우려감이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도 이 LG이노텍 자체는 굉장히 좀 유심하게 보고 있던 종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최근 하락세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아이폰 14 감산 관련해서 악재가 다소 있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추후 공개될 XR 그리고 AR 기기와의 연계 그리고 가장 핫한 섹터죠. 자율주행 산업까지도 성장에까지도 이 카메라 모듈 수요 자체가 충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자체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자체를 보시면요. 최근에 1년 동안 전환사채 그리고 유상증자 없어서 깔끔하고요. 그리고 PR도 7.5배입니다. 이거는 좀 성장주 치고는 절대적인 이 밸류 자체가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다른 종목들이 크게 주가가 훼손이 될 때에도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여기 이게 검은색 제가 진하게 해놓은 선 보이시나요? 네네. 이게 볼린저 밴드라고 표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평선하고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가 함께 응축을 하면은 그만큼 반대로 펼쳐지는 확산을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점차적으로 이평선과 볼린저 밴드가 모인 다음에 지금 다시 재확산을 하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게 결국에는 한가운데로 삼각수렴을 했다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도 이게 지금 거의 모일 만큼 모였으니까 위로 솟거나 아니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둘 중에 하나겠구나 했는데 이게 좀 아래로 내려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최근 하락을 이끈 주요 세력이 보시면은 금융투자 잠시만요. 네. LG이노텍. 네, LG이노텍.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물량이 받았네요. 많이 네. 나갔죠. 그러면은 이 금융투자가 어떤 좀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에 참여하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단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기관이라고 해도 다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투신은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 투자 신탁, 투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번에 LG이노텍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타 성향이 굉장히 짙은 집단입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컨센서스 좋게 나왔다. 뭐 애플에서 아이폰 14 감산을 한다고 이게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는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악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올해 초에 테슬라하고 계약을 하기로 한 게 아직 실적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상담 주신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33만 8천 원까지는 시간이 뭐 다소 좀 오래 걸리긴 하겠죠. 대형주니까. 그래도 도달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앞서 말씀드린 듯이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노란톡에 입장해 주시면은 추후 방향성하고 피드백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42만 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리가 좀 주요 매물대가 다시 돼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을 하면은 20만 원까지 열리는 자리거든요. 좀 다소 위험한 자리니까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좀 급락은 단기적인 매물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충분히 매수가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내일도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 저희가 또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검색식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어떤 검색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 퍼펙트 시그널은 제가 사실은 이게 매번 동일하게 하지는 않고요. 시장에 그래요? 맞춰서 매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시장이 작년과 같이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주라든지 아니면은 좀 퀀트식으로 해서 매매를 뭐 PER 이런 거를 대입을 시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종목들이 역배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 1차적인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도모하는 그런 종목 시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딱 맞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이 검색식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9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IMBC이고요. 매수가가 3,500원에 비중 10%. 4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락이 있습니다. 오늘 또 6% 강세를 보였고 4,40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또 이분도 수익 중이신데 목표가를 네. 얼마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IMBC는 국민의힘 측에서 IMBC를 좀 민영화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게 좀 K넷플릭스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 속에서 큰 폭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그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이 IMBC의 대주주가 방송문화진흥회거든요. 여기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4%가량 하락을 했죠. 이후에 마이너스 18%가 하락이 됐느냐. 국정감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좀 매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좀 해당 이슈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오늘 뭐 보시면은 15%까지 재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좀 빠진 모습이 나온 거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이게 결국에는 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이게 정치 테마주를 건드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안이면 뭐예요? 왜냐면은 이 정치를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일단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3,500원이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죠,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 위치를 좀 주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대선 테마주로 해가지고 7,000원까지 고점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 3,000원부터 상단 7,000원까지 좀 크게 형성이 되었죠. 그 박스권이 좀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양음양 패턴이 뭐냐면은 음봉이 길게 나왔다가 양봉이 크게 나왔다가 이렇게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그 엠파형 파동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하단 자체를 크게 깨지 않고 상승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 채널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거를 뭐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상승 파동을 여기 나와서 좀 더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좋겠죠, 사실. 근데 이게 이렇게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를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져줘야 됩니다. 보통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면 거래량이 지금보다 두 배는 나와야 된다. 그 말 뜻은 뭐냐면은 이 IMBC 같은 경우가 이제 진짜 민영화가 된다. 이러면은 거래량이 정말 많이 들어와서 크게 돌파를 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아직 명확하게 나오는 얘기도 당연히 없을 뿐더러 쉽지만은 않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게 이전 부근에서 한번 크게 이렇게 매물을 출회시킨 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만들고 띄우는 거. 이거를 좀 밥그릇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밥그릇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주요 매물대에서 한번 꺼트린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을 만들고 1파가 나왔을 때 이때 매수를 했으면 수익을 많이 났겠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퍼펙트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네네. 좀 제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게 빠지고 나서 1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거. 이런 뭐 비슷한 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기보다는 어쨌든 좀 정치적 이슈도 껴있고 시장도 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는 판단 자체를 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는 보수적으로 일단 3분의 1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남은 물량으로 이 상단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서 홀딩하라는 관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5,700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BC 같은 경우에도 좀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5,7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첫 시간이신 만큼 또 공들여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공략주인지 들어볼까요? 아,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저도 정말 심사숙고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좀 이렇게 매크로적인 얘기를 하면 지루하시겠지만 어쨌든 오늘 밤에 그 CPI 발표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 이거 참 성장주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그 반대쪽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좀 그래도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가져오자라고 네. 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요.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리사이클 전문 업체고요. 신규 상장을 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월 28일 날 시장 어려울 때 신규 상장을 했고요.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기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이게 뭐 결국에는 폐배터리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 업체고 전기차, 휴대폰, 노트북, ESS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의 엘도라도 인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의 거의 최고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이 배터리 업체들이 증설을 지금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설에 따른 스크랩 증가 그리고 1차 성장 추가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이제 후에 이제 7년에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할 거잖아요. 네. 뭐 얘기 나오는 바를 보면은 2035년에는 아예 내연기관 차들을 다 없앤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더욱더 좀 2차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2022년 매출액은요. 1945억 원 이렇게 나왔고요. 41%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255억, 그러니까 86%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인 좀 기업들을 비슷한 업체랑 좀 어쨌든 경쟁상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미국의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랑 그 시총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성일 하이텍 좀 어느 정도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어려운 시장에 상장을 했지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테슬라 빠지면서 좀 살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폐배터리 그리고 2차 전지가 나쁘지 않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온열화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ESG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그 환경 부분은 결국에는 필수 불가결이다. 결국 트렌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 하이텍이 사실은 뭐 지금 시장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가가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 나가고 있는 점.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제 이제 내일 CPI가 있으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한 종목을 가져왔고 네. CPI 발표하고 좀 괜찮아진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면은 좀 더 단기간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오늘 기준으로 가격이 137,200원인데요. 네. 지금 이 가격에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137,000원 이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부근에서 이미 뭐 일단 눌림목, 단기 눌림목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탄탄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매수가는 137,000원 부근대에서 위아래로 3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12만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원으로 네,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목표가 16만 8천원, 손절가는 12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뉴페이스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들어봤고요. 내일도 김영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들 가지고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